우리가 작성한 타입스크립트 파일이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되는지 보려면 메인 JS 파일, 그러니까 TSC 명령어가 생성한 JS 파일, 같은 이름의 확장자만 다른 파일이 생기죠. 만들어진 파일을 열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있는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니까, 보니까 우리가 지정했던 타입들, 그러니까 이 스트링이니 넘버니 불린이니 지정했던 그런 타입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타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yName에 Jupiter 있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myName equals 35 하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안 나타나죠.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타입이 없습니다. 타입이 없는 언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류,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실수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1대1로 매칭 관계인데, 재밌는 거 보면 어쨌거나 이 let myName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variable var myName, 명칭이, 그러니까 variable을 선언하는 명칭이 let과 var로 다르다는 것만 빼고는 어쨌거나 비슷하죠. 비슷한데 한 가지 보니까 여기 우리가 만든 이남 있죠, 이남. 이남은 JS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뭔가 복잡하게 돼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이남 자체가 JS 자바스크립트에는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복잡한 형식이 됐습니다.